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통계 생활의 슬통이 이삭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때 데이터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작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큰 경우에는 DB에 무조건 옮긴 다음에 DB와 데이터 분석 툴, 특히나 R을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제가 타이디버스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MySQL과 R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데이터가 큰 파일을 PostgreSQL이라고 하는 DB 프로그램이죠. 네, 이것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 중간에 DBeaver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 생성된 PostgreSQL의 DB를 R과 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방법은 마켓컬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 중이신 노상래님께서 특별히 전수해주신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인지 한번 보시죠. 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 생활. 저희가 오늘 해볼 게 CSV 파일로 되어 있는 어떤 자료를 SQL 서버로 올린 다음에 그 SQL 서버에 있는 것을 R로 연동시키는 것까지 할 거예요. 폴더에 있는 patient.csv를 DB에 연동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보통은 저 파일이 되게 용량이 큰 거죠. 저거를 엑셀에서 다못 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두 개를 깔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SQL 서버를 깔아야 돼요. PostgreSQ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ostgreSQL, the world's most advanced open source database.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화면 제일 맨 처음에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자기에 맞춰서, 네, 윈도우면 윈도우. 맥이면 맥, 다운로드 인스톨러 저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 네, 저거 윈도우 x86-64, 네, 저거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스톨레이션 인스트럭션 이거 클릭하면 되는 거죠? 아, 아니요. 클릭 네네. 안 하면 여기서 그냥 저절로 아까 떴었고요. 아마 여기 누르셔야 될까요? 클릭이요. 다운로드가 안 되시면. 아, 클릭이요. 요거? 네네. 이거 이제 다운 받으시면은 exe 파일 누르시고, 이렇게 어드민 아마 수락하라고 그런 화면이 뜰 텐데 그거 yes 하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next. 자기가 이제 설치하고 싶은 곳에다가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혹은 저 프로그램 파일즈를 그냥 R로 바꾸셔도 돼요. 아, 저 R이 있으니까요. 네, R 안에 이제 PostgreSQL도 같이 깔리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냥 기본 설정으로 Next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다 Next 누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네, 프로그램 파일 저기를 같은 폴더로 이제 맞춰주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그런 폴더가 있다면, 아니면은 그냥 기본 폴더. 이제 여기 패스워드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당연히 원하는 패스워드로 하는 건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R에서 이 PostgreSQL이랑 연결을 할때이 패스워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1, 2, 3, 4로 그냥 해놓겠습니다. 네. 1, 2, 3, 4로 일단 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5, 4, 3, 2 얘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로케일도 그대로. 보면은 잘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이거가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또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DBeaver라고 하는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Beaver 있잖아요. 데이터 Beaver인데 이거였구나. 이 PostgreSQL을 설치를 해놨잖아요. R이 깔려 있고 RStudio가 ID 역할로서 R을 되게 잘 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죠. 그것처럼 이 DBeaver도 PostgreSQL은 R과 같은 포지션이면 DBeaver는 RStudio와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PostgreSQL을 좀더 쉽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다운로드 그냥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네. 다 받으셨죠? 일단은 PostgreSQL 인스톨 될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이거는 나중에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크 안 하시고, 네, 피니쉬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비버 exe 누르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어로 해놨어요. 유튜브로 할때 네. 한국어를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하시고 오케이. 공이 다음 이거는 네, 원하시는 대로 올 유저는 이제 다 사용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고, 네, 폴미는 자기만 로그인했을 때 보이게끔. 오케이. 한국어 두번 눌렀나요? 그건 아니죠. 아까 그 전체 유저로 해버리니까 그 다시 뜬 아, 거. 그냥 다음 누르십시다. 네, 그냥 기본으로 놓고 다음 누르고, 그다음에 이것도 다음 그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냥 기본으로 놓고 다 다음 누른 거죠, 지금 저희. 그렇죠. 네. 예, 마침 누르시고, 그다음에 디비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말씀하실까요? 네네. 클릭하면 되나요? 앱. 이게 뿔뿔 오케이. Allow access? 나 Allow access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이거는 예 누르셔도 되고, 아니요 눌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PostgreSQL을 선택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예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다음 요거를 눌러주세요. 다음. PostgreSQL. 다운로드. 이거 완전 새롭네. 그다음에 로컬호스트 54321. 네, 거기다가 이제 세이브 패스워드 요거 누르시고 1234였죠? 네, 그리고 엘리트에서. 네, 완료. 왼쪽 위에 그 플러그 플러스 사인 있잖아요. 네, 그거 누르시면은 요 재웅님 이 화면이 뜰 거예요. 네, 뜨네요. 네, 그 상태에서 PostgreSQL 누르시고 다음 진행하시면은 방금 전에 했던 거그 화면이 나올 거예요. 다음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5432 요거 포트도 돼 있고 패스워드 아까 설정했던 거 있잖아요. 네. 네, 패스워드 입력하신 다음에 완료를 테스트 누르면 커넥션 누르셔도 되고 네. 테스트 커넥션이요?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잘 연결이 되어 있나. 그러면은 이제 커넥티드라고 이렇게 떴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완료를 누르시면 되는데 그러면 디비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랑 PostgreSQL이랑 연결이 된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지금. PostgreSQL에다가 CSV 파일을 올려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을 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PostgreSQL 왼쪽에 화살표 있잖아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아, 이거요? 네. 그거 누르시면은 이제 쭉 나오죠. 그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PostgreSQL 다시. 네. 그거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키마, 이벤트 트리거, 익스텐션, 스토리지, 시스템 인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맨 처음에 있는 스키마예요. 이 스키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프로젝트 단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미믹 데이터 관련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미믹 데이터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퍼블릭 있죠. 그 퍼블릭을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이름 바꾸기, 이름 변경이 있죠. 네, 그거를 그냥 미믹 뭐포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퍼시스트를 한 이유는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던 스키마를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믹 포라고 하는 거그 옆에 꺽쇠 있잖아요. 그거 한번 또 눌러보실래요?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tables, view, 뭐, 그 indexed function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mimic4라고 하는 지금 프로젝트 스키마에 테이블을 여러 개를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tables에 가시면 그 tables 옆에 또 꺽쇠 있죠. 네, 보면은 이제 눌렀는데. 꺽쇠 눌러도 이제 아무것도 안뜬 겁니다. 왜냐면은
네. 미믹4에 지금 들어있는 테이블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네. 그러면은 이제 CSV에서 가져오기가 이제 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받아놨던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로 가서 이 CSV 파일을 오픈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밑에 이제 property, 그 다음에 인코딩, 칼럼 구분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null value mark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좀 건드리게 될 텐데 되게 예쁜 데이터라서 별거 터치 안 하셔도 아마 될 거예요. 일단은 다음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뭐 한글이 들어있는 CSV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데 뭔가 깨진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설정란에서 UTF-8을 알맞은 인코딩으로 바꾸시면은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CSV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올릴 준비가 됐는데,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뭔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리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이제 들어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닫기. 다음. 그다음에 그냥 다음. 진행.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네. 티어리를 하면 막 빅쿼리가 파이썬 거기서 막다 쓰게끔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아시는 분이 디비버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주셔서, 되게 너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영상을 찍어 놓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네. 말했습니다. 대박이네. 이 상태에서 일단 요거가 이제 다 진행이 되면 아마 저 tables에 이제 patient underbar CSV라고 하는 네, 이게 이제 생기는 거죠. 테이블 이름이 하나 생겼죠? 언더바 CSV로. 네. 이제 22메가짜리가 이제 데이터가 생겼는데, 오른쪽에 보면 프로퍼티 탭 말고 데이터 탭 있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 여기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R로 불러와서 할 거니까는, 그거를 다시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창에다가 R 코드를 하나 보냈거든요. 그거를 복사를 하셔서 R 스튜디오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포스그레스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얘는 그냥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PostgreSQL이랑 R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패키지고, 그다음에 DBI라고 하는 패키지도 필요한데, 똑같이 DBI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인스톨 패키지 한 다음에 DBI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된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예전에 R에서 그 SQL 오더 쓰는 거 그때 한번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수요일 맞아요. 강의하실 때. 그럼 네네네. 그것도 여기서 이제 마이 테이블로 이제 끌고 오거나 하면 거기서 쓸수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커넥션 시켜놓으면. 그때도 이걸로 했어요. DB 네, 커넥트로 해서, DB 네. 커넥터로 해서 그랬었잖아요. 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때 배우셨던 그런 것들 다 하시면 돼요. DB 프라이어로 연결해서 하시면은 네. 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 깔린 것 같으니까 세개다 올리고, 그 다음에 con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잘돼 있군요. 그 네, 다음에 이제, 진행하고 있네요. 네, 혹시 재웅님도 다 되셨나요? 아, 네, 컨 진행됩니다. 네, con 실행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 con variable을 사용을 해서 PostgreSQL이랑 R이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dbGetQuery라고 제가 써놨는데, 얘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PostgreSQL
지금 보면 스키마가 있잖아요. 스키마가 뭐였냐면 미믹4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믹4에 있는 스키마에서 나는 everything을 다 선택을 할 거다. 미믹4에 있는 거. 근데 미믹4는 프로젝트 0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테이블이 있을 건데, 점을 치고, 페이션츠 언더바 CSV인데, 네, 그거를 이제 언더바 CSV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거기 디비버에 들어가서 테이블명을 그냥 이름 변경을 한 다음에 페이션츠로 맞춰주셔도 네, 될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래서 그냥 실행을 해주셔서 마이 테이블 한번 보세요. 아, 세이브를 안 눌러서 그랬을까요, 아침에? 아, 세이브를 안 눌러서 그런가? 아, 아, 그러네요. 세이브. 그러네요. 그래서 마이 테이블 한번 확인해 퍼시스트. 보시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쉽죠? 네. 네, 너무 충격적이네요. 쉽죠? 그러면 이제 마이 테이블 가지고 쓸수 있는 거네요? 네, 마이 아니, 테이블 한번 그러면 돌려보세요. 38만 명 들어와 있네요. 네. 와.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